다음 소식입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오늘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허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허가 관련해서 중간 자문 결과를 들은 게 그저께인데 벌써 허가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에서 오늘 10시 최종 점검 회의를 열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스카이코비1 멀티주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오늘 오후 2시 질병관리청장의 브리핑을 통해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백신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품목 허가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약심의 발표 결과를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아스트라제네카보다 2.9배 높았고 면역 반응의 결과로 혈청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비율인 혈청 전환율도 12%포인트가량 높은 98.06%였습니다. 이상 반응이 있긴 했지만 안정성 허용 수준인 13.3%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확진자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고 또 원숭이두창도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463명을 기록하며 20일 만에 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우려했습니다. 원숭이두창과 관련해서는 영국에서 1,000건 이상, 전 세계에선 4,300명 이상의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의약품청은 천연두 백신을 원숭이두창 예방용으로 확대 사용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